네, 4월 1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하기를 해주시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성 누나 또는 이성 누나의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4월 20일 날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오후 1시에 토요일이에요. 강연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골포천역 8번 출구 나오셔서 메디캐슬 빌딩 2층에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동부증권 자체에서 초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문의 전화는 032-508-6268번으로, 92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자, 가입 문의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강연에 이번 주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항상 강연회 때 많이들 오는데요. 뭐, 지정 강연회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곳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보다 조금 소규모로 이번에는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연회 때마다 많이도 오시는데요. 이번에는 TV에서 홍보하지 않습니다. 지점 자체적인 강연회이기 때문에 MTN에 문의하시지 마세요. 예. 이번은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강연회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황판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중국 증시가 지금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오늘 미국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니케이가 1.37% 올랐어요.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코스피가 0.42%. 결국에는 니케이도 오르고 우리나라 올랐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힘이 강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환율이 1133원 16전까지 내려왔는데,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로 접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원화 강세 기조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지금 1110원에서 1130원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원화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없는 구간. 1130원 위로 올라가면 약세 기조가 되는 거고, 1110원 밑으로 내려가면 강세 기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더 지지 테스트를 하는 구간. 그래서 오늘 자동차 업종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의 조금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을 거예요.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무너졌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특징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오늘도 이어진 외국인 매수, 그들의 속내는 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수부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크게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자,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2230포인트 기점으로 앞에서 자, 1, 2, 3 지지받고 빡 빠졌거든요. 그 투매가 나왔죠.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여기서. 그렇죠. 거래대금도 터졌어요. 이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박스권을 한번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돼요. 밑에 지지를 볼수 있는 2180, 뭐90 정도 되고, 이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간다면, 그 다음 자리가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냐면, 그 위에 자리. 요 정도까지 쉬지 않고 넘어가죠. 2300포인트까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샛별형이 딱 뜨는 모습.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외국인한테 달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기관이나, 우리가 뭐 연기금, 투신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매매를 하거든요. 지금 대형주 매매를 할수 있는 것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힘으로 외국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를 했는데, 자, 오전장에는 같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오후장 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지수는 빠졌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수가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펼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조금 지수 방어적인 형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조금 연출됐다. 그래서 유통 물량을 좀 줄이면서 기관이나 이런 쪽에 다른 쪽 세력들에게 적극적인 매수를 조금 유도를 하면서 동참시키라는 그런 의도로 좀 받아들여졌다. 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마찬가지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어때요? 외국인들에 대한 흐름과 상당 부분 유사하죠, 지금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은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은 일단은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을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 부분은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한 완화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나오더라도 지금 갑작스럽게 시장이 쫙 빠지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지주가 달라졌다. 자, 뭐, 제가 전에 제지주를 준비를 해서 특집 방송을 했을 때, 우리 PD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나 이런 걸 하면 조금 뽀대가 나는데, 제지주는 조금 없어 보이지 않나요?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지주는 왠지, 좀 느낌이, 그쵸? 뭔가 이제 혁신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지주 이 종목군들이, 뭐, 삼보판지나 이런 것들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면서, 제가 이 삼보판지를 추천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종목군이 오늘 신고가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신대양 제지, 그렇죠? 아세아 제지, 자, 테림 포장, 네. 그리고 대림 제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종목군들이 수출 포장도 있고요. 이 종목군들이 지금 골판지를 만든 업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골판지를 생산한 업체가 많이 없어요. 골판지 원을 생산한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들에게 대해서 상당 부분 지수적인 부분에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폐지와, 그리고 화학 재료를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골판지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골판지 색깔이 어때요? 골판지 색깔이 누리끼끼해요. 근데 우리가 빳빳한 종이들 이런 거 있잖아요. A4 용지나 아니면 선거 용지 이런 거 빳빳하잖아요. 그런 거는 골판지로 만드는 거 아니죠. 폐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폐지가 남아돕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폐쓰레기 나왔을 때 오히려 폐지주도 같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 이런 폐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결국 골판지로 넘어가고 그 골판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자체,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업체들이 주가가 이번 1분기에도 상당한 실적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주는 뭐, 일단은 지금 삼보판지겠죠. 삼보판지 주가적인 부분에 상당히 좋고, 여기 이제, 여기 9,000원 자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대신에 지금 자리에서 잡기 힘들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종목군들로 이 업종 자체는 1분기 실적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1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업그레이드를 좀더볼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러면 삼보판지에 대한 대체주들도 좀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그 대체주가 쉽게 죽을 흐름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지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한솔제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한솔제지 이런 거는 펄프 가격이 중요한 거죠. 나중에 제지주 특집을 다시 한번 더 시간 날때 보세요. 펄프를 생산하는 업체들, 펄프로 종이로 만드는 업체들은 한솔제지나 뭐 우리가 무린페이퍼 이런 기업들이고 앞서 뭐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삼보판지 뭐 이런 종목군들은 폐지로
박스를 만든 업체들이에요. 요거를 먼저 구분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펄프 가격이 민감한 곳은 한솔재지나 무린페이퍼 이런 종목군데, 그리고 이제 폐지에 대한 가격, 그리고 중국에는 폐지 수입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곳은 앞서 얘기했던 뭐 삼보판지나 대림재지나 뭐 신대양재지, 아세아재지 이런 쪽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실적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 자, 금요일에도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화장품이 다시 한번 반등 나왔어요. 왜 반등 나온다 했습니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대장주가 누구를 했어요? 바로 KCI라 했죠. 자, 원재료 업체들을 먼저 봐야 돼요. 원재료 업체들을. 네. 자, 화장품은 원재료 업체가 있고요. 원재료 업체. 그 밑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OEM, ODM입니다. 자, 이 업체가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브랜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원재료 업체 자체에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 화장품에 대한 시장 자체가 지금 과도기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한다면 이 업체들에 대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겠죠. 왜냐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지금은 메이커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찍어내는 원재료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마트에서도 노브랜드 뭐 이런 것들도 OEM이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요? 그 코스맥스 만들어요. 근데 코스맥스에 대한 원재료는 누가 납품하나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재료 업체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KCI, 뭐 SK바이오랜드 이런 업체들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화장품 어머니라는 농담까지 하면서 이 기업을 설명을 해드렸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일단 1분기 실적까지는 긍정적일 수 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비슷하게 유사한 종목군 형태가 글로벌 텍스프리 뭐 이런 것들, 면세점 관련해서 매출 나오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바닥에서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추세적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방송에서 이런 자리에서 하죠.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한두 달 앞서서 선매수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 번씩 설명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지금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중요한 자리선들 자체 이런 자리를 밟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콜마도 지금 이런 하단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에 대한 부분도 실적 발표 때까지는 이런 좋은 흐름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대신 거기에서 원재료 업체를 좀 더 기억을 하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자, 방탄소년단이 이제 주말을 계기로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아이돌 이름을 다 몰라요. 다 모르고 어떤 노래인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가사만 한번 봤어. 하도 좋다고 하길래. 그리고 뭐 이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팬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수들 컴백하면 한 두세 달 정도는 공연을 하거든요. 두세 달 정도. 활동 자체를 하잖아요. 그걸 고려를 한다면 저는 요게 나중에 또 빌보드에 들어왔다, 만다, 뭐 이런 소리까지 또 듣기면 주가들이 또 다시 들썩들썩 거릴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지금 보면 키스트, 이런 것들도 한번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요 기업이 이제 상한가 한 방울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기 좀 힘듭니다. 오늘 뭐 LB 세미콘, 요것도 오늘 다시 한 반등 좀 더 붙였고, DPC.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드리머스 컴퍼니. 요게 이제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뭐 이런 거 바닥에서 넘어가고. 지금은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 좀 보셔야 돼요. 앞서 지금 방금까지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 지금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인 얘기 나올 수 있다. 그리고 GMP, GMP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차익 매물 조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그래도 요게 단기 고점을 또 찍고 내려왔다 또다시 한번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시아나 소문, 개인이 접근하기는 힘들다. 이제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결론이 나왔던 게 뭐였나? 이제 매각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나, IDT, 오늘 상한가 갔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일봉으로 봐야 돼요.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나 항공, 그쵸? 에어 부산, 에어 서울은 이게 장애구나. 에어 부산도 지금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아나 항공을 봤을 거예요. 이런 주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우 이게 참 내가 밑에서 잡았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매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정말 고위급 정보예요. 정말 소위 얘기하는 제가 뭐 청와대 라인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뭐, 안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돌아간다. 그러니까 정보는 안 돌아가고. 이런 거는 진짜 이 타이밍을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주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잘 가다가, 이런 박스를 만들죠. 이렇게 만들다가, 주가 빠졌다가, 빵! 여기서 넘어가, 빵! 밑으로 때려버리죠. 여기서 엄청난 투매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투매가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투매를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 많이 살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이 앞에까지 딱 보면 차트적으로 그냥 박스권 돌파를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 근데 여기서 이 5천 원 자리에서 주가가 자 보세요. 3,200원대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빠지는 거냐? 아이고. 그럼 약 40%, 43% 정도 빠지는 거예요.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를 여기까지 들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수익을 크게 냈던 사람은 잘 없다. 오늘, 뭐, 방송국에 얘기해 보니까 뭐, 아나운서 한 분이, 이 아시아나항공을 샀답니다. 보유하고 있대요. 여기서. 여기서. 5천 원 여기서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데 몇주 샀냐니까 10주 샀대요. 그만큼 잘안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시점 정도 되면 또 이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각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모레쯤에 꼭지가 한번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내일 만약 계속 상승이 뜬다면 이익 실현을 꼭 한번 하시자. 지금 여기 밑에서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지금 여기 자리에서는 두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면 분명 차익 매물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주가를 바로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시아나를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왜 언급을 안 하냐 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것은 못 먹는 감은 찔러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내부 이런 얘기들은 우리 이렇게 알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뭐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환인제약 보겠습니다. 환인제약. 자, 환인제약. 이런 기업들이 이제 치매에 관련 없어요, 치매. 치매. 그리고 뭐 실적이 또 연관 키워드 될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치매 관련해가지고, 그때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거든요. 빠지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빠졌는데, 실적은 좋은 상황.
실적은 좋은데 일부러 주가는 빠졌다는 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조 지표를 많이 보다 보면 보조 지표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과 주가에 대한 다이버전스도 우리가 한 번씩 봐야 되거든요. 다이버전스 말 그대로 이제 이격이 발생, 발산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컨비언스, 수렴에 대한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한번 수렴을 하다가 주가가 오히려 못 올라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수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환인제약 보겠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도 OEM, ODM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업황에 대한 변화상 쉽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요. 이게 잉글우드랩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잉글우드랩이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 다시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악재는 선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제 콘텐츠리 KCTC 이것도 이제 많이 올랐죠. 최초로 소개해 드렸을 때보다. 지금 이 기업은 이제 물류 관련 기업인데요. 우리가 물류를 하려면 창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배송을 일찍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창고는 서울과 경기도는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쉽게 인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임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창고를 물류센 창고를 지금 쿠팡과 이마트에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이런 회사들에 대한 임대 수익이 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현재 주가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주가 추이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 콘텐츠리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 스카이캐슬로 엄청 뭐 열광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포함되는 시기가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지금 제 콘텐츠리가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인 수익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 추이에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자리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여러분한테 이제 내일장 관심주를 설명드리면서 차트를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상로 전문가는 재료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못해요. 눈에 보이는 건 보면 안 된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차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자세히 말씀드리다 보면 시간이 또 부족하고 그렇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각보다 또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거지 그런 거는 나중에 뭐 제가 시간을 짬짬이 좀 내가지고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그런 부분 자체는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가족분들한테는 이런 거를 한 번씩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따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은 강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연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문의 전화는 동부증권으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도 즐겁게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